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깨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한 것들을 알려주는 미스테리한 세 번째 시간, 사라진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1958년 2월 1일에는 미국의 최초의 위성 익스플로러 1호가, 1969년에는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에 성공, 1971년에는 소련의 우주정거장 샬루트 1호가 발사 성공하였으며, 1981년에는 최초의 유인 우주 왕복선인 컬럼비아호가 발사되었죠. 이 미소 간 우주 경쟁 덕분에 우리는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탐구할 수 있었고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근데 소련이 우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주인들이 희생을 당해 아직도 지구로 귀환하지 못했다는 가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 주디카 코르디글리아 형제는 토레 베르트라는 시설을 세우고 무선 신호를 감청하였는데요. 1960년 11월 28일에 우주에서 모스부호로 SOS의 음성 신호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 1961년 5월 16일에는 여성의 목소리로 불꽃이 보인다, 너무 뜨겁다 라는 목소리의 신호를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볼까요? 루드밀라라는 우주비행사인데요. 그 외에도 블라디미르 일루신이라는 우주비행사가 유리 가가린보다 더 먼저 우주에 갔다 왔지만 실패를 해서 소련 당국이 은폐했다는 가설도 있죠. 이렇듯 소련의 국가 특성상 대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현재까지도 그들의 명예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소련은 실패한 우주실험을 은폐하였고 거기에서 희생된 우주비행사들을 은폐했을까요? 이때까지 내놓은 증거를 보면 신빙성이 있긴 하네요. 아,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팩트가 아니에요. 우선 저기에 나오는 음모론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 현재 소련은 없는 나라입니다. 1991년에 소련은 해체가 되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밀 문건들이 해제가 되어서 우리도 쉽게 열람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러시아 정부가 실패한 우주실험을 은폐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은폐를 합니까? 물론 실제로 우주비행사가 훈련을 받다가 사망을 해서 소련 정부가 은폐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발렌틴 본다레코라는 우주비행사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은폐를 안 하면서 왜 블라디미르 일루신이나 루드밀라는 지금도 은폐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주디카 코르디글리아는 음성신호로 SOS를 잡았다고 하는데, 음성신호로 구조 요청을 보내려면 메이데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그 메이데이 맞습니다. 에로스페이스 웹에서는 주디카 코르디글리아 형제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주디카 코르디글리아 형제가 내놓은 신호들을 토레 베르트 안테나로는 감지하지 못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 속 러시아의 문법도 엉망진창이라고요. 실제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블라디미르 일루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소련 붕괴 이후 비밀 정보들이 거의 다 해제되어 소련의 로켓 실험이나 사망자 목록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블라디미르 일루신이 로켓을 탔다는 기록은 전무하죠. 즉 음모론이라는 겁니다. 음모론. 근데 뭐 재밌긴 하네요. 네, 소련이 은폐를 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